총 4번의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둔 팀이 우승 근처에도 못 가본 팀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업계에서 일어나는 남녀 임금 차별 이야기다. 그리고 앞선 1화의 주인공인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6년간의 긴 싸움 끝에 남성 선수들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모든 일은 2016년 5명의 주요 선수들이 연봉 상승에 직전을 넣으며 시작되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알렉스 리건, 메건 레티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성 선수들은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방 정부에 진정을 넣었다. 지금까지 대표팀과 경쟁을 빚어온 미국 축구협회는 선수들에게 총 2,200만 달러, 약 260여억 원, 우선의 대상인과 함께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200만 달러, 약 24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표팀 선수들은 남자 대표팀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월드컵 보너스 수당 또한 포함이다. 여자 축구 대표팀 1991년 여자 월드컵이 처음 열린 이래 총 4번의 승리를 거머쥔 대표팀은 1930년 이후로는 준결승 근처에도 못 가본 미국 남자 대표팀보다 훨씬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 압박과 차별을 마주하며 많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힌 전 대표팀 주장 알렉스 모던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여성들과 연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느꼈다고. 이어 그는 이번에 거둔 승리는 선발로 나서서 골을 득점하거나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값지다며 선수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게 된 실감을 전했다. 이번 필보는 당신이 임금 상승이라는 표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많은 필드에서 활동 중인 여성 운동 선수들의 평등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크집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올림픽 금메달을 딴 미국 아이스 하키 대표팀, 여자 프로 농구협회와 캐나다 프로 축구 선수들 또한 더 좋은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본 과정을 거친 미국 축구 대표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 노르웨이, 호주, 네덜란드의 축구연맹도 성별 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브라질과 잉글랜드의 축구협회 또한 남녀 동일 임금을 약속했다. 모건, 부건과 고용주들이 자신들의 잘못했는 돈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타 국가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우리의 발성이 독립의 효과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긍정적인 변화의 시발점에 선수감을 전했다. 문혜진 기자, 스포츠커리어의 지메일.com